자, 5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말. 업로드 후 욕을 뒤지게 먹고 있는 바리 영상. 바리 영상은 바이크 라이딩 영상인데, 뭔데? 무슨 영상인데? 여성분이네? 왜 울어요? 왜? 하이바는 또 홍진 하이바에다가 귀때기 딱 이쁘게 귀엽게 귀염 뽀짝하게 붙이셨네. 아이, 귀여워라. 거기다가 이제 타는 기종은 슈퍼커브네. 뭐가 문제죠? 당사자가 등장. 괜찮아요? 왜? 오오오오. 아, 둘이 같이 나오는 와중에, 사고가 날 뻔했네. 손바닥 거리였음. 왼발로 간신히 버팀. 왼손으로, 왼쪽으로 안 기울였으면 다리가 아작날 뻔했어. 그 약간 좀 F 성향이네, 영상이. 놀래라. 그래도 순발력을 발휘했다. 잘했어, 로라야. 소스라치게 놀라는 중. 근데, 이때까진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야? 갑자기 울컥하는 거야. 갑자기 울컥이라. 아, 또 약간 그 감성이 또, 도로 위에 또 이렇게 또, 예, 소녀 감성이 또 발동하셨네. 진짜 가까웠거든, 클락션도. 왼쪽으로 넣으면서 계속 눌러진 거라 까딱했으면 진짜 대형사고 날 뻔했어. 순간 너무 무서워서 저 세상 갈 뻔했어. 아, 우는 거야. 그래서. 아, 너무 놀라서, 아우. 아유. 눈물이 나요.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어. 안전 제일. 어우. 야, 근데 이게 왜 욕을 먹는다는 거야? 욕은 왜 먹는 건데? 어떤 새끼가 욕을 하는 건데? 주변을 좀 보면서 진입하세요. 잘한 거 1도 없는 것 같은데. 운전자로서 이런 오토바이 운전자 때문에 방어 운전해도 2차 사고 날 뻔한 적 있어요.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 그렇게 욕먹고도 유튜브에 올리셨네. 이게 왜 레이 잘못임? 둘 다 잘못한 거. 바로 옆에서 차 오는 거 뻔히 보고 진입하셨고는 뿌잉 옹호를 바라셔. 혹시 경계선 지능장식 사고가 났는가? 사람이 다쳤는가? 위협 운전을 했는가? 정찰하지 않았는가? 단지 놀랐는가? 요거 때문에, 아이고. 질질짬. 지가 잘못해놓고도 질질짬. 개념도 실력도 없으면 질질짬. 그래. 아, 저도 조금 위험했던 영상이 몇 개 있었죠? 재불박을 좀 오랜만에 꺼내볼까요? 사고 날 뻔?으로 치면 나오려나? 아, 여기 있네. 저에게는 이제 조상신이, 저한테 이제 조상신이 세 번 도와주셨어요. 바이크 입문하고 나서. 첫 번째 조상신의 영상. 시발놈이죠? 예. 이거는 뭐, 네 발이 운전자들이 봐도 얼탱이가 없는 영상이죠? 예. 미쳤죠? 예.
여기서 이제 또 약간 좀 조금 이제 상상이 또 사람도 두렵게 만드는 게 있었죠. 저 뒤에 오고 있는 SUV 차량 조금만 더 가까워가지고 앞에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 저는 죽었겠죠? 예. 저는 이제 귀신이 됐거나 병신이 됐을 겁니다. 가서 욕을 하진 않았고요. 예. 그냥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클립을 가지고 우리 단톡방에다 올렸더니 와, 형님, 좆될 뻔했네요. 야, 나이 새끼 어떻게 좀 참교육 좀 시키고 싶은데. 좆대. 뒤에 이제 또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예. 좆대. 그래서 야. 뒤에 누가 타고 있어 갖고 내가 저기서 저 자리에서 바로 쌈박질은 못 했는데 너무 놀래갖고 내가 집에 오고 나니까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또 누가 이렇게 또 친절하게 찍어줬더라고. 영상에 클립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화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그 번호판 해가지고 조회해가지고 예 상품권 보내드렸습니다. 예 이거 신고를 랄프가 해줬지. 처리됐다고 그래가지고 저게 7만 얼마인가? 아니야, 7만 얼마인가 그랬지 않았나? 아니야, 내가 알기로 7만 얼마야. 그래서 신고해갖고 상품권 보냈지. 근데 원래 저 상황에서는 빡쳐갖고 그냥 하이바 그냥 바로 벗어갖고 그냥 창문 유리창 갖다 깨 부셔도 시원찮을 영상이긴 해. 저게 이제 저 조상신이 도와주신 첫 번째 영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고 나서 다음 날에 바로 주상신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 또 있지 않나? 사고 날 뻔. 이렇게 검색해야 되나? 하나 또 있잖아. 조상신으로 검색하면 나오나? 예. 아, 이거 뭐라고 검색해야 되니? 이거 2023년 6월 11일 그 이후로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뒤에 타고 있던 애가 너무 놀란 거야. 근데 이제 또그 와중에도 스윗하게 또 오빠 괜찮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속으로는 천불이 나지. 저 C8 노인네 갖다 그냥 진짜 발로 까버릴까? 갖다 빅풋 킷으로 거기다 이제 롱부츠 신고 있었기 때문에 빅풋 킥으로 그냥 문짝 갖다 발로 차갖고 찌그러뜨린 다음에 바로 차 위에 올라간 다음에 하이바 벗어갖고 유리창 뽀갠 다음에 이 개새끼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논두렁에 쳐박아 버릴까?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예. 못 찾았어, 아직도? 뭐 하냐, 랄프야. 아이, 정말. 아이, 정말. 아, 여기 있네. 내가 찾았잖아. 당분간 바이크 안탈 겁니다. 하고, 이제, 첫 번째 조상신이 도와주신 영상. 이제 두 번째 조상신. 청라에서. 오, 쉣. 홀리 쉣. What the fuck? 이거는, 예, 뭔가 순간 확 지나갔죠? 예. 불과 며칠 차이가 안 났어. 봐봐. 6월 11일, 6월 12일. 이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이 씨발 바이크 타면서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 주황색 불에서, 제가 선출발한 건 맞아요. 내 잘못도 있어. 주황색 불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 원래 초록 불로 출발 초록 불이 바뀌고 출발해야 돼. 예. 근데 주황색 불에서 초록 불로 바뀌기 전에 제가 미리 출발했어. 이 새끼는 신호 위반을 했고 큰일 날 뻔했지. 큰일 날 뻔했지.
이거는 신호를 깐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아예 신호를 까고 가버린 거야. 빨간 불이 바뀌고 출발한 거고, 나는 주황색 불에 출발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분한테 물어봤어. 100대 빵이래. 100대 빵. 저쪽은 아예 어기고, 여기는 먼저 출발했지만, 저쪽이 어기지 않았으면은 사고가 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100대 빵이라고 하더라고. 100대 빵은 없음이라고 하는데, 그 변호사분의 생각이라고 하더라고. 100대 빵이라고 했어, 나한테는. 이거는. 보통 100대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요 다음이 이제, 요 때도 이제 뒤에 여성분이 타고 있었어. 그 희한한 게, 전날도 여성분이 뒤에 타고 있었고, 다음날도 뒤에 여성분이 타고 있었어. 신기하지? 만약에 사고 났으면은, 그지.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아, 이게 텐덤 하면은 큰일 나겠다. 텐덤 이제 뒤에 사람을 태우는 걸 텐덤이라 그래요. 그래서 못 쫓아갔지. 내가 혼자 있을 땐 저런 사고 안 났었어. 항상 누가 지켜보고 있거나, 누가 타고 있거나, 혼자 탈 때는 절대 그럴 일이 없었거든. 한 번도. 다른 거 하나는 그거지. 뭐냐? 이제 조상신이 두 번째 도와준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도와주신 것은, 아니야. 이거는 뭐 조상신님까지는 안 가도 될 정도의 그냥 간단한 클립이고, 요거야, 요거. 나도 빨랐어, 영상. 수많은 라이더들이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그 영상. 저걸 그냥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그냥 가고, 나도 빨랐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한 그 인내심의 소유자다. 노래하는 코트가. 예. 방송 중이었죠? 자. 편도 왕복이죠. 편도 1차, 공주입니다. 그리고 제 속도가 빨랐습니다. 확실히. 자, 여기 좀 줄였죠? 처음에 초반에 좀 빨랐다가 조금 줄이고, 내비보고 가다가, 요거는 이제 중앙선 침범에다가 불법 좌회전이지. 요러면서, 아, 씨발, 진짜. 아, 야발 나왔죠, 야발. 예, 야발 나오고, 그 와중에, 공주 민도 보소. 예, 그 와중에 놀라가지고 잠깐 멈췄다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거 못 참고, 뒤에 트럭, 졸라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더라. 예, 니도 빨랐네가 아니라, 저 도로가 다들 빠르게 다녀. 나 변명이 아니라, 이네 발이 타는 새끼들이 두 발이 타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죄다 네 발이 운전자들이 많다 보니까 차 위주의 생각을 많이 해. 차 위주의 생각. 그래서 좀이 소수를 이해를 못하는 곳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누가 봐도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데 니도 빨랐네 하면서 약간 그거랑은 별개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순간 말을 잃었지. 아, 근데 이제 이거 방송 중이구나. 아, 가자 그냥. 네. 아니, 나도 빨랐어. 나도 빨랐어. 예. 제 자아는 아니에요, 사실. 참은 거지. 내 자아는 아니야. 내 자아가 저 방송 아니었다. 타이어 네짝다 빵꾸 냈지. 찢어버렸지. 윌리로 갔다가 저 노인네 대갈박을 뻥 때려버렸겠지. 예. 박수.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나마 최근인 프로이스 바텔 아픈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 나 그래서 걔가 약간 드림카야. 아 근데 저작권 어떡하냐 이거. 걸리면은 자르고. 아 음질이 안 좋아서 근데 키보다는 그냥 살얼음 껴있는. 자 요거 빨간불 바뀝니다. 출발합니다. 오 씨발 새끼. 와 씨발 개새끼야. 네 요거 네. 프로이스 바텔.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상상이 만드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어. 상상이 만드는 두려움들. 요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 소녀 감성이시다. 소녀이시기도 하고, 예. 소녀 감성이긴 하다. 자, 요 영상의 댓글. 나도 빨랐어 하고 인정하고 가는 거 존멋. 인정했는데 나도 빨랐어 하고 저기서 요가하는 게 이상하다. 원래 코트 같았으면 야 이 씨발 하면서 욕을 했어야 되는데 저거 빨랐어도 넘어오면 안 되는 차선입니다. 실선이다. 형도 너무 빨라서 저 차주도 잘못했고 시골 원주민 포터들 달리는 거 보면 그리 빠른 거 아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무리 빨랐어도 11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이 저렇게 들어오면 저차 잘못임. 11대가 아니라 12대 중과실이지. 중앙선 침범 문제가 아니다. 저기 주차하려고 한 게 문제다. 문제는 반대편에서 바이크 오고 저 땅으로 운전한 게 미친놈인 거임.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많이 펼쳐졌다. 뭐야 이 무한긍정은. 나도 빨랐어. 나도 빨랐어란 말이 안 나오긴 해.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저건 내 자냐. 원래 같았으면 이런 씨발 노인 내가 했지. 근데 항상 누가 지켜보고 있거나 누가 타고 있거나 그럴 때 항상 사고 날라 그러더라고 나는. 혼자 타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아무튼간에 좀 저 이제 다시 이제 라이딩 방송 다시 이제 할 텐데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가까워. 가을이 왔죠.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이제 시원합니다. 토요일은 이제 낮 최고 온도가 25도 26도고 이제 저녁부터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12도 14도 18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 다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바이크 방송을 할 겁니다. 오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다가 네 맞추는 노트북 질문글을 왜 쳐올려? 니들은 왜 대답해주고 있어? 팬카페에다가 이런 개인적인 사담을 올려? 이런 상녀르 새끼를 봤나 이거. 하지만 게시판이 테크 NPC 정보였으니까 봐주도록 하겠어. 저 게시판도 없애버려야 돼. 저 형이 신설한 게시판인데. 나는 이 게시판을 만든 이유가 좀 새로운 뭔가 그 좀 테크 관련된 정보글이나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올라오길 바랬는데 그저 다나와 질문글 같은 게 올라와 버리니까 약간 짜친다 이거지.
견적 관련 글. 그리고 내가 이미 써놨어. PC 견적 문의 금지라고. 고로 이 메시란 새끼는 봐봐 과학이야. 지 사유에 의해서만 카페 활동을 한다. 이런 새끼는 강제로 탈퇴를 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새끼는 강제로 탈퇴를 시키고 재가입 불가를 걸어놔야 돼. 카페에 1도 도움 안 돼. 어? 좀 이슈글이라도 조금 퍼다 나르고 똥이라도 좀 나르고 그러고 어떤 뭐 저 기여도나 공헌도가 좀 필요한데 이 개놈의 새끼들이 아 이번에 뉴발란스 신발 살 건데 회색 살까요? 검은색 살까요? 하얀색 살까요? 좀 골라주세요. 이 핑거 프린세스 개놈의 새끼들 어디다 그냥 지 자아로 지가 고르면 지가 점심에 뭘 처먹을지 저녁에 뭘 처먹을지 지가 고르면 되는데 이거 좀 골라주세요. 이 지랄하고 있어. 손가락을 갖다 부러뜨려 버릴까 보다. 개놈의 새끼들. 제일 싫어. 자아 없는 새끼들. 근데 물론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해서 좀 더 괜찮은 것들을 고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장소가 올바르지 않아. 여긴 내 팬카페야. 네가 뭘 쳐입고 네가 뭘 처먹는 거는 관심 없다고 사람들이. 애들이 착하니까 자꾸 질문글 올려도 그냥 대답해주는 거지. 꼴값들 떨지 말고 내 사유구역이니까 내가 만든 내 세상이니까 어디 네이버 지식인에다 물어보든지 니들 알아서 해. SNS에 물어봐. SNS 놔두고 뭐하냐. 저 새끼 차단 때려. 차단 때려.